좋은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모욕, 자기 부정. 사실 이제 영화를 그 남성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해요. 여성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많이 궁금하고요. 근데 그 제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사무실 내에서 시사회를 이렇게 해보면 여성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 공포감, 이 체감도와 남성분들이 느끼는 어떤 이 경험들에 대해서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남성 관객들은 어찌됐건 우리가 다 뭐 죄인이냐, 잠정적인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, 나는 그렇지 않은데, 혹은 뭐 일부였던 장면들에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,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영화가 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어찌됐건 이 공포스러운, 이 폭력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성찰과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영화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건데, 이 그 가해자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. 근데 그 가해자분들 만나면서 처음에는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지는 않았어요. 이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하고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이 뭐 그닥 그것도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, 가장 힘들었던 게 이분들 안에 내 어떤 남성성이 발견되는 순간들이 무지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뭐 남성분들은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,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군대에서나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조금 도를 뭐 선을 넘어선 이야기들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끔찍한 내 안의 어떤 그 모순과 제 안의 어떤 성찰이 필요한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다른 작업들도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낀 건데, 제작 시기가 그렇게 오래, 집중한 시기가 오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영화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,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, 나는 어떤 사람일까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이 영화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저를 고백하는 게 사실 저분들의 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영화적 장치로 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어머님들의 이야기 혹은 이제 어떤 사회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치는 좀 지점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화 안에서는 빼게 된 것 같고요.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슈 가지고 다시는 다 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물론 어머님들의 활동과 그 운동에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지만, 함께 하겠지만, 이걸 또 영화로 만든다는 건 저에게 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, 최근에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, 남자들만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이 남성들의 이야기, 제가 교도소도 이제 많이 가보고, 구치소도 가보고, 이제 범죄자들 많이 만났는데, 이들의 이야기들만 가지고, 나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뭔가 좀 정말, 좀 이렇게 그, 이 시대 남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생각 같은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,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최근에 있어요. 영화 중반에 그 아이돌 그룹도 나오죠. 뭐 남성 가수도 나오고 여성 아이돌 그룹도 나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. 사실 대중매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, 그냥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성을 이렇게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회, 성이 이렇게 어떤 대상이 되고 가치가 되는 이런 상품의 가치가 되는 이런 사회,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대중매체를 통해서요.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옷을 길게 입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, 아이돌에서 남성에게는 옷을 좀 그 식스팩을 가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뭔진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어떤 이런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말 그 미디어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요즘 뭐 하루에 한 건씩 한두 건씩 포털 사이트 꼭 올라가 있잖아요. 이야기가 뭐 그랬네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서 읽어보게 하고, 읽어보면 이제 괴물로 그려지고, 사실은 이제
그 괴물로 그리는 어떤 미디어의 어떤 행태들, 선정과 어떤 그 선정성과 어떤 그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미디어의 그 행태들, 성을 이렇게 그 상품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영화가 됐건 아니면 그 연예계 뭐 산업이 됐건 간에 너무나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속해 있다.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혹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한번 되돌아보자 혹은 현재를 한번 좀 성찰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넣어봤었던 것 같아요. 그 매일처럼 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. 끔찍하면 깨지면 해질수록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좀 정도가 약하면 못 나오는 거고요.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영화에도 나오지만 말하지 않고 감춰져 있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영화가 뭐 어떤 발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. 그냥 보시면서 내 주위에 혹은 내 안에 이런 일들 혹은 나에게 어떤 이런 어떤 가해자의 위치, 피해자의 위치 뭐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건 그 안에서 좀 이 사회 이렇게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이 남성들의 폭력들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영화가 너무 안 풀려서요. 사실은 한 달 전인가 도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. 제가 영화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제 영화가 도가니보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는 뭐 많은 관객들이 보고 흥행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제 영화는 뭐 상대적으로 뭐 몇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밖에 보지 않을 영화일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떤 이 사건들 자체를 특히나 괴물로 만든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사건들이 물론 제 영화에도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내 일상과 내 현실에서 내 사회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도가니 나오는 그 괴물은 마치 저 세상 다른 사람 세상 다른 세상에 살아난 사람일 거라는 인식들이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나오는 모든 기사들이 저는 그런 식의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영화가 그 뭐 가진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발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그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상 안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성문화 혹은 감정적인 성 그 폭력에 대한 어떤 내 자신으로부터 어떤 성찰들과 인식이 뭐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를 시작으로 뭐 도가니 같은 영화 말고요. 정말 나와 내 주의 이야기들 지금 만들고 계시는 감독도 계시고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도 있고요. 이런 영화들이 조금씩 더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